자, 다음 한자는 판국입니다. 그래, 판국은 요게 이제 좌측이 있는데, 그래, 길이 단위 뭐내 코가 석자다, 오비삼측 할 때, 그리고 좌측의 변형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판국이 됐는데, 여기서 판은 무엇입니까? 이제 사전 찾아보면은, 그래, 장기판, 바둑판 할때그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일이 벌어진 자리, 그러니까 장기 두고 바둑 두면 거기서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벌어진 자리 또는 그 장면을 이제 판이라 한다 합니다. 그런데 요 판국은 설명하기가 아주 어려운 글자라고 한다 합니다. 내가 이제 그 강의 들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 여기서 이제 좌측, 그래, 좌는, 그래, 길이와 관련되었고, 그리고 또 길이는 일정한 법도와 관련되었다. 그래서 일정한 법도에 따라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말을 한정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뜻이 한정된 구역을 나타내는 데까지 이르러서, 그래서 판국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간에 그 어원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래, 요게 하여튼간에 판국이 되었다. 그래, 판은 무엇입니까? 장기판, 바둑판 할때그 판이고, 그래서 이제 그 판에서 장기 바둑을 뜨면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 일이 벌어지는 자리, 일이 일어나는 자리 또는 그 장면을 뜻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판국 들어가는 단어 뭘까요? 우선 바둑 뜻할때 장기 뜻할 때는 대국 하겠습니다. 그래, 대할대 판국, 서로 판을 마주하고서 이제 둔다 해서 대국.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뭐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지금은 뭐 경기가 뭐 회복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할때 그래 국면 같은 데도 쓰겠습니다. 국면, 국면 일의 형세나 상황 이것을 국면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다 할때 시국 또는 시국이 안정되었다 할때 시국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당면한 국내 및 국제 정세 이런 걸 시국이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일은 그런데 이제 아까지 이제 바둑 판이 있고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장면들 그래 그러면 이제 요것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 그래 그런 장소도 뜻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약국 또는 우체국 같은데 이렇게 국이 사용되듯이 그래서 이제 그 일은 당국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할때 그래 그래 마땅당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되겠습니다. 그래 당국 어떤 일을 직접 맡아보험 또는 그 기관을 당국하겠습니다. 당국.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제 만약에 이제 국지전 같은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떤 한 지역에서 요, 일어날 때, 그걸 이제 국지전 하겠습니다. 그래, 국지전. 그래, 읽어보겠습니다. 전투가 한정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제한 전쟁의 한 형태. 자. 그래서 이제 판국 했습니다. 좀 어원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판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